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기업 총수들과 만났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의 부당 지원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엄아은 기자, 조 위원장이 재계를 향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대기업 수장들과 조창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현장은 현대그룹 회장과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주요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지원 행위 등을 지적했는데요.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다수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적 경영 승계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경쟁 기회를 저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엄중하게 제재하되 일감을 나눠주도록 하는 유인책 또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행법상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 집단에 대해서만 사익 편취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5조 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기자, 총수 일가의 이 사익 편취 규제와 관련해 적용 제외 요건도 구체화한다고 밝혔다고요. 네, 조성욱 위원장은 우선 일본 수출 규제 관련 기업들에 대해선 사익 편취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계열사와 진행하는 소재 부품 장비 사업에 대한 거래는 부당한 내부 거래라고 제재하진 않겠다는 건데요. 다만 부당한 내부 거래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공정위 차원에서 명확히 해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또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공정경제라면서 공정경제는 혁신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CNBC 엄아은입니다.